한미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야외 기동훈련, 호국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만 4차례에 걸쳐서 도발을 감행했던 만큼 이번 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열흘간 실시되는 한미합동호국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에 초점을 맞춥니다. 육군의 주력 무기인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공군의 F-15K, F-16 전투기와 해군의 구축함까지 총동원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이에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주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화생방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 새 포탄 560발을 쏘며 도발 수위를 높였던 북한은 어제 시작된 중국 당대회에 맞춰 북중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대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흘 전 방문했던 군 고위급 자녀 교육기관인 만경대학원을 다시 찾아 사격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는 혁명투지를 말이나 노래가 아니라 투기의 투쟁 신조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당대회 기간에도 한미훈련을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자위권을 명분으로 삼아서 미사일 발사 정도의 가능성은 TV조선 이채연입니다.